하이, 업데이트 된 거는 금이랑 그 다음에 코발트였나? 그런 식으로 광물이 업데이트가 됐고요.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 있는 이거, 이 모루에 보시면은 네, 이런 식으로 금 막대기 이런 거랑 금 도구 같은 것도 추가가 됐고요. 추가적으로 아이언 워 X 약간 이런 게 추가가 됐고요. 그리고 황금 빠따, 황금 망치 라이나를 쓸 것 같은데 이런 게 또 추가적으로 생겼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게 2티어 작업대인데 여기 보시면은 뭐 골든 블러, 뭐 아이언 블러 이거 딱 봐도 마인크래프트 거 빼려박았죠. 네, 이거 진짜 마인크래프트 빼려박은 것 같은데. 금 10개로 만들 수 있는 고급 블럭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. 일단은 여기에 보면은 여기 어드벤처 NPC가 있죠. 야, 벌써 이런 아이템 가지고 있는 애들 있네. 이 어드벤처 이 어드벤처 NPC 말 좀 하자 이것들아. 이 어드벤처 NPC 보면은 여기 슬라임 어드벤처 NPC의 슬라임 키, 네, 이게 있는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가면은 이쪽 포탈 이용할 수 있죠. 그래서 이쪽 포탈로 넘어오면은 여기에 슬라임들이 원래 있었죠. 여기에서 핑크색이든 파랑색이든 초록색이든 상관없이 그냥 아무 슬라임이나 잡으면은 일정 확률로 이런 버팔로 스테이지에 들어갈 수 있는 키를 새로 얻어요. 네, 거기에서 일정 확률로 금이 뜹니다. 진짜 금 얻기 너무 힘들어요. 네, 이 철 곡괭이 기준으로 14방을 때려야지 캘 수가 있어요. 네, 확률 너무 안 좋아 그거. 인간적으로 혹시 그 키 있는 사람 자, 일단은 키 어떻게 생겼는지 볼게요. 자, 일단은 저 포탈을 들어갈 수 있는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약간 보석처럼 네, 생겼죠. 야, 잠깐만, 야, 이거 뭐야 이거. 야, 키 잠깐만, 냠냠 얼러. 자, 일단은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금이라 내꺼야, 금 내꺼야. 인간적으로 얘들아, 야 여기서 일정 확률로 금 광석이 뜨고요. 그 다음에 이런 약간 광석 뒤에 짊어지고 있는 이런 몬스터가 있어요. 네, 이거는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나무 칼로는 데미지를 전혀 못 줍니다. 네, 그래서 아마 새로 나온 아이템으로 얘를 잡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이걸 해봤는데 진짜 암 걸리는 부분이 뭔지 알아? 이 황금색 곡괭이의 재료를 보시면은 철 20개, 그 다음에 금 20개, 근데 문제가 이 금 막대기가 20개가 들어가요. 근데 이 금 막대기 하나를 만들려면은 금이 20개가 필요해. 적어도 금이 400개가 들어가는 거야. 이거 하나 만드는데 금이 420개가 들어가요. 네, 이거는 적어도 내가 봤을 때 금 토템이 나와야 될 것 같아. 나 금 토템 나오면은 개당 10만원이라고 해도 산다. 나는 뭐다? 후구다. 돈 있어. 근데 이번 업데이트는 돈으로 할 수 있는 업데이트가 아니야. 직접 노가다를 뛰어야 돼. 뭔가 돈으로 사는 게 추가가 된 게 아니라서 이 돈이 그냥 쓸데기가 없어요 지금. 네, 이게 지금 보시면은 전쟁 도끼 그런 건데 일단 이거 뭐 나무 캐는 거 아니네요. 나무 캐는 거 아니고 광석 캐는 것도 아니고. 야, 데미지 들어가는 거 맞냐? 야, 데미지 들어가는 거 맞아? 뭐야, 죽었다. 아무것도 안 주는데요? 이거 넉백이 있는 거 같긴 하거든요. 이거 잡으면은 야, 뭐야, 철 주는데? 아무튼 이제 나무건보다 더 상위에 그런 무기가 생긴 것 같고요. 이 빠따도 모션 보니까는 뭐 나무 캐거나 철 캐거나 그런 건 아니고 몬스터 잡는 데 쓸 것 같은데.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철이랑 금 아이템이 요거랑 요건데 둘 다 그냥 나무검의 상위 호환? 약간 그런 느낌? 딱히 나무를 캔다던가 광석을 캔다던가의 기능은 없는 것 같아요. 일단은 이게 금이 420개나 들어와서 지금 만든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네요. 그냥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약간 이런 식으로 새로운 장비, 그 다음에 새로운 무기 추가되고, 그 다음에 이거 새로운 게임 패스, 이제 금이 등장을 하면서 뭔가 좀 더 어려워졌는데 만들기가 너무 빡센 것 같습니다. 일단은